자, 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은하스 프린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자, 사연을 보내주신 은하스 프린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본인이 사고 친게 있어서 메워야 된다고 돈을 빌려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잘한 일일까요? 얼마 전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답장을 했더니 갑자기 돈을 빌려 달라길래 저는 그 당시 속으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돌았나? 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저한테 잘해주지만 이상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 거친구 같은 느낌도 있었고 뭔가 한번 언젠가 돈 빌려달라는 연락 올것 같다는 사람의 직감, 육감, 그런 게 있던 친구여서인 듯 합니다. 그래도 일단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 얼마 전에 자기가 사고 친게 있어서 급히 좀 메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 좀잘 노는 친구라 이게 거짓말은 아닐 수 있다는 거는 확신했기에 저는 그 당시 큰 돈도 없었고 저는 친구끼리 동거래는 안 한다 주의라서 엄청 길게 정말 힘들 때안 바라고 주는 거 몰라도 나는 친해도 동거래 안 하고 서류 작성하고 빌려주고 안 갚으면 법적 조치한다. 돈 빌려달라는 건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거다. 하지만 나는 너랑 관계 유지하고 싶다. 나도 요즘 여유가 없다. 이런 지금 작성한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거절했는데 그 친구 답장이 내가 괜한 말 했나 보다. 나라도 돈 빌려달라면 당황하겠다. 좀 복잡해서 모르겠는데 너도 여유 없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와서 저도 그냥 그래 오해 말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니까 그래도 뭔가 좀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친구면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도와줘야 하는 게 친구라는데 너무 칼같이 등 돌리고 거절해서 그리고 만약 진짜라면 법 문제 있을 수도 있는 친구한테 법적 조치 얘기하면서까지 거절해서 내가 좀 심했나는 생각이요. 좀 다른 친구에 비해 신뢰는 적어도 저도 그 친구 좋아하기도 하고 별 문제 없다면 계속 함께 지내고 싶거든요. 저 잘한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의 사연. 팩폭하면 더 쳐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 프린스님. 제가 제말 대신, 다른 걸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거는 다른 분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프린스이 당황스럽죠? 잘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가 잘한 거지? 나 부모님한테 분명히 뭔가 좀 호되게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긴장을 했는데. 근데 뭐 혼낼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한 거예요.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잘했습니다. 사실 저렇게 친구한테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뭐 우리가 뭐돈 관련 뭐 지인끼리 뭐 동거래 같은 얘기하면 저렇게 처음부터 나는 친구끼리 동거래 안 한다. 동거래 같은 거안 한다. 그리고 동거래 하면 차용증 쓰고 못 갚으면 법적 조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한테 돈 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섣불리 하기가 힘들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은. 제 방송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지인들끼리 동거래 하지 마라. 친구끼리 동거래 안한게 낫다. 동거래 하는 거면 이건 우정을 깨자는 거다. 이런 얘기 항상 듣고 안 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서도 막상 저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행동으로 잘못 옮기는 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마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친구기 때문에 보통 마음이 약해져. 친구 관계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격을 둘 필요가 있냐고 했는데, 잘하신 거예요. 친구 관계라도
격을 둘 건 확실하게 둬야 됩니다. 정말 확실하게. 이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기분이 좋네요. 왜냐하면 솔직히 내가 봤을 때 프린스님도 솔직히 이거 바로 이렇게 친구한테 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꼴뚜하게. 맞죠? 저게 바로 즉흥적으로 대답이 저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 분명히. 맨 처음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게 좋겠지? 근데 얘기하면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 안 했어요, 브린스님? 솔직히 말해봐요. 했죠? 친구라고 생각했어. 분명히 했을 거야. 왜냐, 우리가 친구 관계에 사람이 그렇게 어지지 않거든요. 냉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했을 거야,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끝에 얘기했을 거예요, 고민 끝에. 우리가 친구 관계가 아니라, 뭐, 남인 관계, 제3자의 관계였으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친구기 때문에 섣불리 저렇게 대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도, 나름, 얘기를 할 때,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친구끼리라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돼요. 공과 사는. 여러분, 돈 거래는 공입니까, 삽니까? 공이에요, 공. 사가 아닙니다. 공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공입니다, 공. 공적 관계에서는 깔끔하게 좋습니다. 깔끔한 게. 김동환이 죄송한데 사연 보내주세요. 그래야 오래 가요. 깔끔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야 나중에 뒤탈이 안 생기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잘하신 거야. 그럼 나중에 저 친구는 함부로 이제 돈 얘기 못 꺼낼 거예요. 장담하건대. 솔로몬님. 네네.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김동완님. 자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무슨 사정인지 알아야 되니까. 사실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주변에도 친구 있어도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도 이분처럼 똑같이 할수 있어요? 프린스님처럼 똑같이 할수 있어요? 10명 있으면 2명만 저렇게 하고 8명 못할 거예요. 못합니다. 이 친구 관계라는 게 정말 칼로 이렇게 내치기 못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우리 나라 사람들 기본이 냉철하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뭡니까? 정과 관련된 나라, 정. 정과 관련된 나라가 뭡니까?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집을 동방예의지국 하는 것도 없지만 뭐 예의를 최대한 갖추잖아. 맞죠? 사실 이제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도 꺼내면 안 돼. 끝났어, 맞죠? 예의라고는 없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타이틀 빼야 됩니다, 맞죠? 빨리 빼시기 바랄게요. 근데 그 정이 뭐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좋은 쪽으로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요즘 사회를 보면 이 정이라는 게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보다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게더 많습니다. 안 좋게 작용하는 게더 많아요. 돈정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니면 당하고 살고 아니면 억울한 일 당했지만 신고 못하고 아니면 믿었는데 뒤통수 당하고 그런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에 처음부터 선을 그었으면 잘라냈으면 내가 이런 일안 당하고 사는 건데 아니면 뭐그 정과 관련된 관계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신고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데이트 폭력 지금 상당하게 많은 그 연인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이 데이트 폭력 당하고 있지만 신고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 왜 신고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 주제하고 다른 건데 왜 신고 못하냐 하면 연인이기 때문에 신고 못하는 거예요. 그 정 때문에. 나도 이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 맞거든요. 아무 여인이라 폭력 쓰고 때리고 한 범죄야. 그 순간 범죄예요. 범죄인데 그 와중에도 그 정을 생각하면 신고 못하는 경우. 그래서 그냥 묵혀놓고 억울하지만 참고 있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이번에 뭐 박송 씨 사건도 마찬가지야. 이미 그거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근데 그동안 왜 참았다가 터뜨렸겠어요? 그동안 가족이니까, 혈육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돌려주겠지라고 했는데 안 돌려주니까 나오는 거잖아. 참다 참다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정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이 정이라는 관계 얼마든지 이용하고 이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돈 관계에 있어서. 자, 프린스님 계시죠? 프린스님 지금 보고 계시죠? 프린스님,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이 친구는 함부로 님한테 돈 얘기를 못 꺼낼 거야, 아마. 아, 얘는 안 되는 친구가.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적어도 님한테는 돈 얘기 안 꺼낼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 아, 그러니까 님한테는 그냥 통곡이 벽이에요. 돈 얘기에 있어서는. 통곡이 벽.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동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요즘 세상이 워낙에 험하지 않습니까? 험해요. 그리고 지인들끼리 동거래가 잘 된 사람보다 안 된 사람이 월등하게 많아. 맞죠? 월등하게 많습니다. 기임 믿고 돈 빌려주고 투자해줬는데 못 받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왜 보면 연예인들 뭐 사기 소송이 휘말리잖아, 맞죠? 사기 피수당했다고 나오지, 막 기사 같은 거 보면. 그거 뭐냐 하면 연예인한테 연예인 믿고 뭐 투자하겠다, 뭐 건물 했다가 이득도 못 보고 투자금 해서 못 받고 하니까 갚아주겠지 생각했는데 안 갚아주니까 끝내 소송을 건 거예요. 사기죄로. 그런 게 여러분 많잖아. 이미 주변의 사례에서 지인들끼리 동거래 해가지고 잘못된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아.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지인끼리 동거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저처럼 아예 하지 마라. 요만큼이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돈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정리해라. 아니면 혹시나 그런 얘기하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돈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아예 일절 요만큼도 해주지 말라고 다 얘기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 관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아무나 빌려주는 거 아니다. 아무한테나 쉽게 해주는 거 아니다. 여러분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앞전에 이 돈 관계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돈 빌려가놓고 돈 빌려준 사람은 잠 못 자고 돈 빌린 사람은 자기가 돈 빌려줬다는 사실도 까먹고 있고 돈 빌려준 사람이 죄인이고 돈 빌려준 사람이 을이 돼버리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도 많잖아. 그돈 빌려간 사람들이 제때 갚으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때 갚는 사람도 있지만, 제때 안 갚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럼 역으로 얘기해 볼게. 만약에 프린스님이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은하수 프린스님이.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어. 그럼 그 친구가 돈을 제때 갚아줄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때 갚아주지 않을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사연 내용이 보시면 이 친구 좀잘 노는 친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말만 본인이 적었잖아요. 이 말. 이 말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님은 이 친구가 별로 금전 거래나 돈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 본인도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글 묶고 있잖아요. 이 친구 좀잘 노는 친구. 물론 다잘 노는 그잘 노는 사람들이 다 금전 관계가 안 좋고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돈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님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랑은 절대 돈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잘 노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은하수 프린스님, 저 친구도 직업 있어요? 보통 잘 노는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 무슨 뭐 직장 다니면 잘 노는 사람들 잘 없거든요, 여러분. 보통 잘 논다 하면 백수나 한량이야. 아니면 알바 같은 거 한다거나. 뭐 하는 돈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돈 버는 데다 써버리기 때문에. 같은 대학생이에요. 그럼 백수잖아요. 아직 대학생이에요. 백수잖아. 돈 나올 데 없잖아요. 잘 논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 없이 잘놀수 있어요? 돈 써야 잘놀수 있잖아. 근데 프린스인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대학생이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여러분들 학생들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해봐. 학생들 돈이 어딨어요, 여러분. 돈 나갈 때가 많지. 돈 오면 돈 나갈 때가 많잖아요. 알바에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뭐 학비나 기본적인 대학생활에 필요한 돈을 써버리면 모자라요, 여러분. 모자라. 저도 대학생활 해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면서 해봤는데 돈이 빠듯해요. 이 친구도 돈 나올 데 없잖아. 지금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들잖아, 대학생들도. 그럼 돈 나올 데 없잖아. 그럼 잘 논다. 어디 가서 잘 놀겠어요? 우리가 잘 논다 하는 데는 주점이잖아, 주점. 맞죠, 주점?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겠지. 보통 잘 논다 하면 남자들끼리 잘 놀겠어요? 아니에요. 여자를 끼고 잘 놀겠죠. 맞죠? 아가씨 꼬시려고. 그럼 여자, 뭐 아가씨하고 놀다가 뭐 모텔도 갈수 있는 거.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맞죠? 근데 이 사람한테 나올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저기 돈 빌려달라고 하겠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프린스님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했을 거야. 이미 돈 빌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프린스님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내포돼 있잖아. 이 친구가 뭐 클럽도 자주 생기고 술집도 자주 생겨. 여자랑 좀뭐 밤늦게 많이 논다. 술 많이 마신다. 그렇죠. 잘 논다는 게 뭐냐면 보통 술 없이 잘놀 수는 없잖아요. 술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값이 어디서 나오겠냐. 여기저기서 빌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프린스님 말고 주변에. 보통 이 젊은 나이에 잘 논다 하면 금전 관계가 보통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저보다 집이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차도 가지고 다니고 전에 한번 뭐 잃어버렸다고 연락 왔을 때 새로 사면 된다니까 돈 없어서 아직 못 산다 하고. 근데 클러치 가는 친구 맞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프린스 생각해 봐. 잘 사는 것 같다는 거지. 잘 사는 걸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실제로 잘살 수도 있지만 잘 사는 척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잘 사는 척. 실제로 신용불량자 거의 되기 일보 직전이고 카드 연체된 거 엄청 많은데 뭔가 꼴리기 싫으니까 주변에 뭔가 잘 사는 척. 외제차 막 카푸어 같은 거 억지로 막차 뽑고 여기저기 집에 이제 우편으로 캐피탈 돈 내놔라고
연체됐다고 자꾸 영수증 계속 날라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이 사람이 잘 사는지, 이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 주관경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잘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검사하신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잘 산다고 해서 무조건 뭐차 있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님도 어느 정도 확신이 했잖아요. 아, 이 친구가 노는 거 좋아하고 돈을 헤프게 쓰고 술집도 많이 가고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돈이 많이 빌리고 아마 그쪽으로 돈을 다 갚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잘 사면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보통 잘 사는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경제교육을 더 잘해줘요. 여러분 있잖아요. 가난한 환경보다 부자 환경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경제교육을 더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경제교육을 더 많이 시켜요. 일반적인 어떤 뭐 공부 같은 교육도 많이 시키지만 돈을 모으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부터 먼저 관리시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잘 알아요, 우리보다. 돈 많다고 무조건 돈 많이 쓰고 헤프게 쓰진 않습니다. 님도 이런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 한번 빌려주면 계속 빌려준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얘기할 때 확실하게 얘기하자. 아예 처음부터 돈 얘기를 꺼낼 수 없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잘하신 거예요. 이 친구 하는 꼬라지 보니까 한번 만약에 뭐 쉽게 빌려주면, 한번 뭔가 빌려주면 계속 뭔가 빌려줘야 될것 같은. 돈 생기면 계속 빌려줘야 될 거, 빌려줘야 되고, 그리고 돈 제때 안 갚을 것 같은 그런 촉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극약 처방을 한 거죠.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근데 저런 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돈거래 하면 안 됩니다. 돈거래. 돈 얘기 같은 거 꺼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하거나 급전이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있잖아요. 무슨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급전이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프린스님도 안 그래요? 프린스님도 안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살때 있잖아요, 뭔가. 정말 피치 못할 큰 사유를 저질렀다. 아니면 누구랑 싸워가지고 그 사람 뭐 이빨을 부러뜨렸다. 그런 경우가 예상 큰 돈이 들어갈 경우 없어요. 우리가 다 감수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개인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 하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뭐집살때 질병이 사고친 거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런 사람 몇명 없어요. 젊은 나이 때 누구나 다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사고 치는 애들만 쳐요. 사고 안 치는 애들은 단한 번도 안 쳐. 프린스이도 마찬가지잖아. 그 친구만 친 거지 다른 사람 안 친다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사고 안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친구는 사고 안 쳤기 때문에 큰돈 들어갈 일도 없고 큰돈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구한테 돈의 신세를 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성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돈 관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이렇게 약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프린스린처럼 이렇게 딱 처음부터 난 친구끼리는 돈 거래 안 한다. 처음부터 나한테 이런 거 기대하지 마. 이건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니까. 혹시나 하는 일이 생겨도 각서 사용증 다 받고 계약서 써가지고 원하는 날짜 입금 안 하면 법적으로 할 거니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함부로 돈 얘기 못 꺼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만큼 세상이 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돈 거래 그냥 하지 마시고요.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런 일 만들지 마시고, 프린스틴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나. 프린스틴 이건 정말 잘하신 거고, 이 마음 변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